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주문해온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유재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당장 팔 수 있는 재산은 적극 매각하고 청관사 등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총 조사를 통해 용도 폐지와 매각 등을 추진합니다. 민간 수요가 낮은 재산은 국가가 개발까지 맞춰주고 매각하기로 하는 등 퍼주기 논란도 제기됩니다.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가 쓰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재산을 찾아내 앞으로 5년간 16조 원 플러스 알파 이상을 민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. 행정 수요에 대비해 매입한 비축 토지 가운데 활용 계획이 없는 땅이나 위탁 개발 후 상가나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등이 주요 매각 대상입니다.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농지도 팔기로 했습니다. 청사와 도로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오는 9월부터 실시하는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매각 또는 용도 폐지를 검토합니다. 너무 커서 민간이 사기 어려운 땅은 국가에서 직접 개발한 뒤 팔기로 했습니다.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적은 재산은 국가가 나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여 민간 매각 대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 국유재산 매각의 무게추가 공공부문의 혁신보다 민간에 넘기는 것 자체에 치우친 듯한 모습입니다. 매각 규모를 미리 정해둔 상태에서는 국유재산 총조사도 끼어 맞추기의 결론을 낼 우려가 큽니다. 정부가 기계적으로 지침을 내려서 시야를 정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들이 투기자본이라든가 그 민간에 이제 배만 불려서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거 아니냐. 국유재산 매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국가가 중심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국유재산은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실제로 국가가 중심이 된 사업들을 하는데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.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 매각을 확대합니다. 연말까지 총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국유재산의 매각 또는 용도 폐지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.